예, 그다음에 성규 호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비타민 함께 해주신 명이 힘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은지원 씨한테는 뭐 네. 삼색 주스. 네. 다 같이 사실 이제 아기 엄마가 되고 나면은 뭐 이렇게 거한 음식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언제? 저 한 새벽에 1년 언제? 넘었어요. 인피니트. 돼지가 남자한테 좋다 그래서 더 많이 챙겨 먹어요. 돼지가 남자한테 좋다.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부추가 좋겠죠. 아, 돼지 간장게장인데요. 개 역시 남자에게 되게 좋대요. 개가. 아니 진짜 아직 너 몸이 안 좋네. 원래 그런 거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좀 맞아요, 맞아요. 항산화 능력을 좀 떨어뜨리는 걸. 제일 잘 힐링 푸드를 드시고 계신 분은 누군가요? 얼핏 보기 포만감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뭐가? 뭐가? 예전 선생님이 진짜 좀 안에 알이 주관식입니다. 몇 글자예요? 오른 예방 살구 예방 예방. 아니 말도 안 돼. 이제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래 따라? 치매? 치매? 그러세요. 이혜정 씨. 치매. 네. 목소리 치매? 치매. 진짜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 초등학교 때 살구맛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었었는데요. 같이 먹던 친구가 이거 먹으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했던 말. 야, 몇 살 때 먹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약초. 야, 대단한 아이인데? 살구 어떤 예방이 있을까요?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치매가 되겠습니다. 어? 치매? 혹시 살구 아이스크림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난 언어폭력인 줄 알았는데. 치매. 호야 친구가 11살 때 그 말을 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베타카로틴도 많고 체내에 들어가면 시약 부추김치. 부추김치. 저도 이게 남자에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열애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하는구나. 아니 저 안 하고 하는 거 티난다. 아니 대단히 너무 느렸어. 주춤했어.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걸리기만 해야 돼. 두 번째 제철 보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였죠? 아이돌에게 좋은? 아이돌?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 아니, 아이돌 너무 좋아. 아이돌이 잘하네. 미안합니다. 좀 비싸서 잘 못 먹죠. 그렇죠. 그런가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여러 이거 가장 아이 같은 아이돌 아이가 한번. 네. 나란들을 아이 같이 생겼어. 아, 힘이 나는데요? 야, 고기만 먹었잖아. 야, 파프리카나 고기만 먹었잖아. 이거 먹어야죠. 진정성 있게 방송해. 그럼 파야. 그럼 파프리카. 파프리카. 그게 파프리카잖아. 어때요? 파프리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10kg 전에 너 삼키기도 전에 힘이 난데. 그 다음 음식은 뭐예요? 자, 이거는 샐러드예요. 두부를 넣어서 회가 이제 고소하니까 아무래도 은지원 씨처럼 맛이 없어 하는 분들한테 좋죠. 저는 파프리카를 잡채를 할 때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름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맛있겠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굉장히 이게 상큼한 게 파프리카를 꾸준히 먹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것에 걸릴 확률이 20%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잡채에 넣어서 볶아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의 흡수도 많고요. 식감이 아 식감이 너 어디서 엉덩이를 맞아 야 너 오늘 파프리카 머리 했다. 그러네. 야, 아, 약간 전립선 쪽이 많고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급식을 먹는데 또 초등학교 때요? 모든 전공은 초등학교 때! 또 그 친구 아니에요?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그 파프리카 음식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전립선에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이게 만약에 정답이면 이 초등학교 뜨는 거예요. 오. 아, 그래요? 오, 진짜다. 그래서 네. 문제가 있는 거를 쓰는 거 같아요. 아무리 파프리카를 먹으면 요쪽에 급식 잘 받았네. 어렸을 때 파프리카도 주고 초등학생한테 누가 전립선을 가르쳐?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음식을 만나고 나서 음료도 다양하잖아요. 고추 만나는 거. 아니 근데 이 저야는 또 어떤 초등학생이랑 먹었어요 이거?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 형제들이랑 같이 집에서 참치 난 밥이랑 그냥 비벼서 많이 먹었거든요. 자, 미국 타임즈가 참치 통조림을 2000 초등학교 때 친구랑 잠깐만요. 그거 저 아, 초등학교 때 나 그 친구 만나고 싶다. 야, 너 그 친구 만나고 싶다. 미는 거야, 뭐야? 아니, 한번 들어보자.
친구랑요. 그 친구랑 먹는데 네. 그 친구가 참치를 한 젓가락 먹더니 어. 아. 아 행복하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해. 내가 봤을 때 이거 짧게 9분이야. 이게 만약 정답이면 대중화야. 기분 행복 다 맞았다고 볼 수 있어. 해볼만한데? 그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자식들 다 이제 키워서 의사 소통이 되잖아요.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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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